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공업용 미싱입니다. 여기가 보면 미실. 여기 두 개가 있죠? 요게 위실이에요. 위실이고 요거에 요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미실입니다. 미실을 끼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내려오시면 여기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거 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심벌즈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실을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시는데 이게 잘 끼워졌는지 안 끼워졌는지 보려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나서 이렇게 당겨 보세요. 약간 당기는 게 있으면 잘 끼워진 거고요. 또 요쪽으로 쭉 오시면 여기 보빙이죠. 보빙인데 여기에다 끼울 거예요. 여기다 끼우는데 이게 다 크기가 다 같지 않아요. 아니니까 여기 끼워봐 가지고 맞는 거 맞는 거 그리고 이거 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잘안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거는 끼지 마시고 여기에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매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풀리지 않게. 이게 돌아가게 되면 약하면 이게 풀어지거든요. 나중에 안 감겨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감아줬죠? 이걸 딱 누르는 겁니다. 누르면 이쪽에서 지금 이제 바늘이 있는 데서 박으면 이게 돌아갈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됐죠? 이게 돌아가는지 감기는지 안 감기는지는 이제 보려면 여기 이쪽에 한번 박아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바늘 있죠? 노루발 있고 여기 박면 되죠? 잘 감기고 있죠? 이게 만약에 여기 심벌즈 같이 생긴 데가 이게 잘안 껴져 있으면은 이게 감기지 않아요. 실이 감기지 않으니까 요거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겼죠? 감겼으면 요걸 뒤로 제껴서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북집에다가 껴서 밑실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실 방향을 보면 밑에서 이렇게 풀어질 때가 있고 위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죠. 풀어질 때가 있죠. 근데 상관없어요. 이거를 여기 홈 있죠. 여기 홈하고 여기 홈 여기다가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조그만 여기 장식이 있어요. 장식 이렇게 나왔으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셔 가지고 요리 실이 나와야 됩니다. 요쪽으로 여기 구멍 작은 거 있죠? 그쪽 방향으로 실이 이렇게 요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실이 나왔으면 다시 돌려서 이렇게 보면 여기 손잡이 있죠? 요거 딸깍딸깍 하는 거 이게 요거를 제끼셔요. 제끼셔서 요런 형태로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주면 여기 홈이 있는 데가 미싱 침판이 있는 대로 이게 똑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잡아줄 겁니다. 지금 이 안에 열어보시면 여기 침판이 있죠? 요 침판 밑에 이쪽으로 여기 공간이 있어요. 여기 공간 바로 밑에 공간. 아까 요홈 있죠? 요 홈이 들어가는 여기가 있어요. 거기다 요거를 집어넣을 건데 초보자들은 그냥 감각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냥 감각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못 넣으니까 제가 미싱을 제껴 가지고 한번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싱을 이렇게 제껴 볼 건데 요 뒤에 요게 그냥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미싱 제낄 때 이게 받침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없으면 다른 거라도 다른 나무라도 꼭 껴여서 이게 있어야 돼요. 보빙하고 요거의 북집이에요. 이게 잘 껴졌는지 안 껴졌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털어보세요. 털어보면 이게 빠지면 이게 잘못 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딱 눌러서 요거를 제껴주면 이렇게 이빨이 물리듯이 딱 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 구멍 있죠? 요 구멍이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로 들어갈 건데 요 부위가 바늘 쪽으로 향해져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미싱이 누워져 있죠? 그러니까 요게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껴줄 겁니다.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이걸 그냥 들어갔다고 놔두지 말고 요렇게 한번 이렇게 깔딱깔딱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잘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미싱을 제 자리로 이제 정상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미실이 잘 끼워졌는지 안 끼워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서 무조건 박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바늘이 부러져 가지고 이게 밑에 기계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 끼워졌는지 안 끼워졌는지 확인하려면 미실을 이렇게 끼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이 바퀴를 돌려보면 이렇게 끄집어 내보면 알아요. 그러면 빨간 실이 잘 올라왔죠? 이렇게 잘 올라오면 밑에 북집이 잘 껴진 거예요. 만약에 잘 껴지 않았으면은 이게 안 올라오겠죠? 그러면 천을 갖고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정상으로 잘 된 겁니다.